반갑습니다. 새생명 축제에 오신 우리 모든 행복한 요사 청년들 그리고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 전에 항상 인사하는 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는 말을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말씀 전에 손을 올리고 하는데요. 할렐루야라는 뜻은 하나님 찬양합시다 라는 뜻이고요. 아멘은 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의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할렐루야 하고 오른손을 올리면 여러분도 오른손을 올리시면서 아멘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초청받아 오신 분들 여러분을 기다리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마치 처음 오신 분들은 음악 공연 같은 느낌도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는 찬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배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이 자리가 어색하고 낯설지 않고 좀 더 편안하게 예배하고 가시면 좋겠고 또 따뜻하게 커피 한 잔 그리고 머핀 하나 드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 시간도 준비되었으니까요. 그 모든 것도 함께 누리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돌아가실 때는 작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꼭 오신 분들은 그 작은 선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오셔서 여러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주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누구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세월이나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고 싶지 그냥 막 살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우리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지 망하세요 라고 인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녕하는 인생이 뭘까? 안녕한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내가 아무리 안녕하겠다고 해도 안녕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 뜻,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또 세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아무리 안녕하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작년에 굉장히 안녕하려고 무척 애를 썼었는데요. 여름에 한번 얼굴에 큰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입을 벌리려고 하고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그 굳어진 근육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막 때려보기도 하고 비벼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보면도 그게 제 마음대로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목회를 할 때 어느 어르신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르신 내일 아침에 봬요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또 그 어르신도 그래요 전사님 내일 봬요 제가 그땐 전도사였거든요. 내일 뵈요 라고 하고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그날 새벽에 그 집 아주머니께서 오셔서 전사 양반 빨리 좀 와봐달라고 우리 아버지가 일어나질 않는다고 그래서 가보았더니 그분은 더 이상 저와 뵐 수 없는 생을 달리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제가 서울에 와서 목회를 하는 동안 듣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렇게 정정하셨던 분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창고에 이른 아침인데 창고에 잠깐 갔다 올 테니 아침밥 차려놔 내가 갔다 와서 먹을게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더 이상 그 음식을 드시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인생을 생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 이렇게 우리가 어딜 나가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이 온다면 그렇지 인생은 허무한 거지 내가 아무리 안녕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니까 막 살자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 생명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집에만 가만히 있는 것도 참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을 넘어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것은 인정해야 할 부분이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세월, 건강, 생명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인정해야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또 어떤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 믿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 저는요, 저를 믿습니다. 제 자신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거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 저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 저는 다른 종교가 조금 더 편해서 그 종교를 택해서 지금 잘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 맞아요,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는 좀 열심히 해봤는데 지금은 그냥 그러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동일하게 담겨져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나 자신을 믿든지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고 했던 믿음이든지 그렇게 무언가를 선택해서 믿겠다는 믿음이든지 아니면 힘들 때만 다가가겠다는 믿음이든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열심히만 살면 될까? 무엇이든지 믿고 열심히만 살면 될까? 제가 짧게 살았지만 살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을 믿었다가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을 믿었는데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에 확실하다고, 이거 정말 확실하다고 그래서 막 투자를 했는데 그 일로 어려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해 전에 로또 복권이 한참 성행할 때,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어떤 한 인터뷰를 했던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또 복권을 열심히 사는 한 사람을 인터뷰한 겁니다. 근데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로또 복권을 계속 사냐고 그랬더니 나는 믿는다고, 이 로또 복권으로 내 인생이 역전될 것을 믿는다고, 그래서 매주일 자기가 돈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산다고 그렇게 아주 확신에 차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뒷모습을 보며 그렇게 거기선 이야기했습니다. 저분은 그 로또로 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지금까지 투자했고,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가정과 불화가 일어나서 가정을 떠나 노숙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로또 복권이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킬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믿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느냐가 우리에게 분명한 문제가 됩니다. 성경에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지식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문의 전통을 믿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자기의 신념이었고 자기가 사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사는 그 시대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자기가 믿고 있었던 신념과 반한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념을 다해서 그 소동을 멈추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와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그것은 철저히 자기가 믿고 있었던 열심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그토록 자기가 믿었던 지식 그리고 가문의 전통을 바꾸어서 예수님께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지금까지 자신의 신념에 따라 남을 핍박하는 것조차도 어려워하지 않았고 남을 죽이는 것조차도 난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품고 살아가는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저는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인생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망을 잃고 실망하며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청년을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가슴 가운데 인생의 목표가 세워지고 다시금 기쁨으로 그 목표를 설정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번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좌절하며 사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실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은 기쁨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여전히 결혼을 실패했고 좌절했던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분 때문에 너무 기쁘다고 그 동네에 가서 그분을 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삽니다. 돈이 전부인 양,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려고 열심히 세금을 거뒀던 세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의 부정했던 재산은 4배나 갚겠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려운 사람과 나누며 베풀며 사는 인생 되겠다 약속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비단 성경의 이름만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정말로 아주 제 삶의 자리에 기억됐던 한 부부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중에 이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데요. 어느 날 며칠 안 돼서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두 분이 오셨다가 한 달 지나니까 남편분만 오셨다가 또 아내분만 오셨다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쭈었어요. 도대체 왜 따로따로 오시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한 3, 4개월 지나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막 갑자기 우세요. 우시면서 못 살겠다고. 너무너무 싫고 밉다고. 못 살겠다고. 그래서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이 부부가 툭 하면 싸우고 특별히 남편이 엄청나게 험하게 말을 합니다. 강원도 바닷가, 정말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거친지 모릅니다. 뭐 상상하지 못하는 욕이, 저 그때 전도사였는데요. 목사 되기 전 과정이 전도사인데 전도사일 때 그 어린 전도사 앞에다 두고 그래도 교회에서 만나서 전도사님 했던 분들이 야이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막 뭘 던지시고 막 충격을 먹었어요. 충격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두 분을 교회로 홈그라운드인 저의 홈그라운드인 교회로 모셨습니다. 평일에 모시고 두 분을 앉혀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왜 이렇게 싸우시냐. 부부로 만났는데 처음에 남편 되시는 당신이 아내를 맞이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았겠냐.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막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전도사님처럼 그냥 사모님과 안 싸우고 사는 부부가 특이한 거지 모든 사람들은 다 싸우고 욕하고 때리며 삽니다. 전도사님네 부부가 특이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청년들과 나눴는데요. 그것이 충격이 됐고요. 3개월, 2개월 아무튼 준비해서요. 부부 세미나를 했습니다. 부부 세미나. 그분들 몇 분을 모셔놓고 정말 처음 오신 분들을 모셔놓고 부부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었고 또 어떻게 만났고 뭐 이런 것들 해보려고 부부 세미나 갑시다 1박 2일 그랬더니 그분들은 목욕 도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부부 사우나 가는 줄 알았답니다. 어쨌든 그게 뭔지도 모르는 만큼 그렇게 함께 갔는데요. 이틀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그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예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자 성경이 궁금해지셨다는 거예요. 성경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천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즐거움이 좋으셨고 술이 좋으셨던 남편분이 그의 언어가 달라지고 술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끊고 나서 술로 비대해졌던 몸을 건강하게 자전거를 타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부인이 저희한테 들려줬던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5년, 16년을 사는 동안 결혼한 첫날부터 부엌에 있는 내가 도구로 사용하였는 그 칼로 남편을 매일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다고. 그런데 정말로 자기 입에서 이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전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제가 받을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주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정말 오늘 밤 새고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 한 청년, 두 청년을 만났는데 한 청년은 이제 우리 교회 막 와서 이제 정말로 처음 신앙생활하는 청년입니다. 한 6개월 된 청년입니다. 그리고 한 청년은 지금 목자가 되었습니다. 한 작은 모임들이 저희에게 있는데요. 그 모임의 리더를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문자가 주중에 온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이 이 청년이 새로 온 청년이 궁금해하는 게 많아서 그때 목사님 추천해 주신 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두 권을 사줘서 공부하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다 뗐다는 거예요. 다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갈게요. 그래서 얼른 오라고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어제 점심에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셋이 드런드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제가 대접할 수 있는 최고는 아니고 뭐 그래도 조금 비싼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청년이 이제 6개월도 안 된 이제 막 온 청년이 목사라는 사람이 가까이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 어색했는지 또 혹은 무서웠는지 말을 할 때마다 제가 뭘 물을 때마다 그냥 밥을 먹으려다 하다가 말고 멈춰서 계속 전화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을 다 끝낼 때까지 밥을 안 먹고 그 다음에 또 먹고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느려지는 거죠.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물으면 가만히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집중했다가 네 하고 대답하고 이제 먹어요. 그러면 더 이상 말을 못 건네서 또 이 청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야 참 너 말이 굉장히 없다. 되게 내성적이다. 그 원래 그렇게 말이 없니? 뭐 이렇게 했더니 또 멈춰서 네. 그러고 이제 또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데 이 청년, 우리 목자 된 청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제 20살 때 저랬습니다. 정말 제 인생은 굉장히 사람들과 관계를 하지 않았고 그냥 제 저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무엇도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고 또 그 사람들과 나누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를 만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면서 제 마음이 어느 순간 열렸고 사람들과 다가가게 됐고 지금 이렇게 밝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나름 애쓰는 것이지만 그래도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그 청년이 수다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20살 때 그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를 통해 만난 예수님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그 청년에게 권면했습니다. 너도 이 형처럼 그렇게 예수님 만나서 이 형때가 됐을 때는 이렇게 정말 멋진 목자가 되어라? 그러자 먹다 말고 네. 참 복된 만남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아니 그 예수님 그러니까 어디 있는데요? 이 뒤에 있나요?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원장님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작년에 목회 세미나를 갔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모두 모여서 1년에 한번 이렇게 준비하는 세미나를 하는데요. 그때 작년에 포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포천에 산정호수라는 데가 있어요. 호수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둘째 날 아침에 프로그램이 산책이 있었습니다. 산책. 그런데 그게 이른 아침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산책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가장 선두에 서시고 이제 저희 부 목사들이 뒤를 따라 전사님들이 쫙 따라서 그 산책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산책을 할 때는 옆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나가봤더니 안개가 너무 자극한 거예요. 환하긴 한데 안개가 너무 자극하니까 정말 1m 앞만 조금만 멀어져서 사람이 안 보여요. 소리는 들리는데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맨 내 앞에 있는 나무길, 나물로 되어 있는 그 길로만 쭉 가면 한 바퀴를 돌 수 있다 그래서 그 길을 쭉 그냥 돌았어요. 약 50분 정도. 그리고 그냥 숙소로 들어와서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오직 걷는 데만 집중을 한 거예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둘째 날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아침 산책. 이게 둘째 날 첫 번째 프로그램이니까 또 나가는데요. 그때 나가자마자 어느 전사님이 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뒤늦게 나가봤더니 햇살이 노을처럼 쫙 올라오는데요. 안개가 어제 있었던 안개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선명하게 제 눈에 들어오는 산정호수는 정말로 고요한 호수 위.
그리고 거기서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오는 마치 제가 산신령이나 된 것 같은 아주 오묘한 고요함 속에 짹짹짹짹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단풍의 절경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이게 이쁘니까요. 걷는 걸음 가운데 멈춰서 와 하고 사진을 찍고 와 하고 사진을 찍고 1시간 40분이 돼도 다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절경은 안개가 가려서 보이지 않았을 뿐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믿는 자에게는 너무도 분명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단지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안개가 가린 것처럼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그분은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데, 안 보이는데 계시다고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있다고 말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바람이라고 명명한 것. 눈에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나 바람이라고 명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라고 명명한 것. 아, 어디에 있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가슴 속에 있는지 머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생각이라는 단어. 그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옆에 계신 분들 초청해 주신 분들이 초청하신 분에게 좀 가까이 주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셔서 이 주신 사랑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뒷단어에 주님을 주셨고 그 주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인생이 헛되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헛된 것을 믿었고 살았다면 헛된 인생이 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당신의 인생이 헛되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달려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여우수아라고 명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정말 행복하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 이름이 행복한 여우수아입니다. 오늘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예배가 끝나고 또 목장 교제와 또 이 순서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또 머핀 하나를 드시는 동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 청년들의 표정이 어떤지 그 청년들의 모습들이 어떤지 그래서 얼마나 귀하고 예쁘고 이쁜지 그 가치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오신 여러분 친구로 오시고 동료로 오시고 또 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이 너무도 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셔서 정말로 그 주신 사랑 누리며 행복한 인생의 여정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